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6.25 한국전쟁. 다들 아시다시피 6.25의 초반 전세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밀리는 형국이었으나 인천 상륙작전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빼앗긴 남한 땅만 되찾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38선을 넘어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눈앞에 거의 도착해 이제 북진통일로서 6.25 한국전쟁이 끝나기 직전 대규모 중공군이 투입되면서 다시 우리는 밀리기 시작했죠. 따라서 중공군 투입은 6.25 한국전쟁에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에 이은 두 번째 전쟁의 분수령이었는데요. 중공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유엔군 및 국군과 싸웠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공격에 밀리고 또 반격했는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공세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중공군의 1차 공세입니다. 우리 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자 안보상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이 중공군을 투입시켰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기적으로 중공군은 일찌감치 압록강을 넘어 우리 한반도 땅에 이미 주둔 중이었습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평양 공격을 시작할 즈음 1950년 10월 중순 이미 30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투입된 중공군의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이었습니다. 정규군이 아닌 지원군임을 표방했는데, 이는 전쟁이 더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 당시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이었고, 소련이 중국을 지원해주겠다는 이 많으니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확신을 주고 있지 않아서 마오쩌둥을 중국 정규군을 투입하면 정치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정규군을 투입시킨다고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말장난인 게 말은 지원군이라 해놓고 병력은 중국 정규군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공군 사령관은 중국 군부의 넘버2였던 펑도화이. 역사 돋보기 국공내전 시리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펑도화이는 대장정 당시 마오쩌둥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동지였으며, 대장정 이후에는 홍군과 그리고 중일전쟁 때는 팔로군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중일전쟁이 끝나고는 5개의 야전군으로 이루어진 중국인민해방군 중 제1야전군에 해당하는 서북야전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중국군의 넘버1이었던 주던은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사실상 중국 군부의 실권을 발휘하는 사람은 넘버2였던 펑도화이였습니다. 다만 한국에 투입하기로 했던 병력은 제4야전군 중 13병단이 주력부대였는데요. 제야전군은 동북의 만주지역에 주둔 중이던 동북야전군이었습니다. 펑도화이는 중국의 서북지역을 책임지는 서북야전군의 사령관이었고, 동북야전군에 해당하는 제4야전군의 사령관은 린베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린베어는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군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운 명장 중의 명장이었는데, 아무리 펑도화이가 중국 군부의 넘버2였어도 제4야전군의 병력을 투입시키는 마당에 왜 제4야전군의 사령관인 린베어가 아니라 제1야전군의 사령관인 펑도화이가 한국으로 왔을까요? 린베어는 한국이 군대를 투입시키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린베어의 전쟁 반대로 그가 린베어를 총애하던 마오쩌둥은 급격하게 린베어에게 실망했으며, 마오쩌둥의 눈에 벗어난 린베어는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소련으로 도주해버렸죠.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평양을 공격하고 있을 때 30만 명의 13병단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었고, 압록강 밑에 이 한반도 서쪽의 최북단에 있는 산맥 중에 동서로 이어져 있는 저규령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13병단은 압록강을 넘어 저규령 산맥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있던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 함락 후 계속 북쪽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중공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맥아더에게 보고가 갔으나, 맥아더 원수는 중공군이 투입되어봤자 얼마나 투입되겠냐, 그리고 중국군은 불과 몇 년 전에 일본군을 상대로도 고전했던 병력이고 우리 미군은 일본군을 이긴 병력인데 상대가 되겠느냐며 중국군을 아예 무시하고 계속 북진을 지시했죠. 압록강 방면 북진을 하고 있던 부대는 우리 국군의 육사단이었습니다. 저규령 산맥에 중공군이 숨어있다라는 걸 모르는 채 우리 국군 육사단은 저규령 산맥을 지나쳐 이제 압록강 코앞까지 도착합니다. 동쪽에서도 거의 두만강에 도착한 상태였죠. 평안북도에 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규령 산맥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국군 1사단의 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중국군 포로 한 명을 잡게 되어 심문하는데, 그 포로는 불과 얼마 전 국민당군 소속의 병사였으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이 패배하면서 강제로 공산군이 되어버렸던 병사였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중국군 포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술술 다 말해줬는데, 이때 백선엽이 벌써 중공군이 이 한국 땅에 와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때 시점이 10월 24일이었고 그간 저규령 산맥에 숨어있던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저규령 산맥을 나와 공격을 감안한 게 바로 다음날이었던 10월 25일이었습니다. 중국은 동부전선보다는 서부전선을 더 심각하다고 여겼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왕조와 한국의 왕조가 싸우면 항상 메인 전장은 서부전선이었습니다. 중공군이 1950년 10월 25일부터
서부전선에서 압록강까지 오려는 국군과 유엔군을 저지하려고 했던 전투가 중공군의 1차 공세였습니다. 1차 공세에 투입된 중공군 30만 명의 제4야전군의 13병단은 총 6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1개 군만 동부전선으로 가서 동부전선에 있는 유엔군과 국군이 나중에 서부전선 지원 오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 군이 평안북도 운산 희천 라인을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희천에는 또 철도가 지나가거든요. 운산 희천 라인에는 국군 1사단과 6사단이 있었는데 중공군의 급격한 공격에 놀래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1950년 10월 25일부터 평안북도 운산군 온정리에서 중공군 13병단의 제40군의 공격을 받아 시작한 온정리 전투가 중공군 투입 후의 첫 전투입니다. 문제는 이 운산 희천 라인에 있던 우리 국군은 각 연대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정리에는 6사단 2연대만 있었죠. 연대 하나에 중공군 40군의 3개 사단은 너무 많은 병력이었어요. 국군 6사단의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은 운산 온정리에 지원 연대를 보내주었는데 곳곳에 중공군 병력들이 매복 중이었고 지원을 간 연대들도 중공군의 기습을 받았죠. 여기가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중공군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저규령 산맥에 숨어있던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배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요 요지에 주둔 중이어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의 매복을 받으면 중공군의 병력이 실제 병력보다 더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군은 연대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국군 6사단 7연대였습니다. 국군 6사단 7연대는 가장 북쪽으로 치고 밀고 올라간 부대였고 중공군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채 중공군의 첫 공세가 시작한 10월 25일 다음날 26일 7연대는 초산 방면에서 압록강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때 7연대의 이대용 대위가 압록강에 물을 수통했다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문제는 후방의 운산 희천 방면에서 중공군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압록강 바로 앞에 뚝 떨어져 있던 6사단 7연대가 고립되고 만 겁니다. 국군 6사단의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은 홀로 압록강에 가 있는 7연대가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퇴로 확보에 주력을 쏟습니다. 김종호 장군은 7연대에게 어떻게든 뒤로 후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6사단 7연대는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중공군의 매복 공격을 받아가며 죽을 힘을 다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온정리를 지키던 6사단 2연대도 온정리를 빼앗깁니다. 6사단은 10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온정리 탈환전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한편 중공군 13병단의 40군이 온정리를 공격하는 동안 13병단의 39군이 운산 시내를 향한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운산에는 국군 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전면전은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중공군의 특기 중 하나가 항상 퇴로부터 차단해 포위를 합니다. 이미 중공군 제30군은 철저한 포위망을 만들어 놓았기에 그리고 중공군의 병력을 유엔군에서 과소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 제39군의 포위 공격에 국군 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미 제1군단의 군단장 밀번 소장은 피해가 커지자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철수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죠.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후퇴 말고는 그렇게 어떻게든 꾸역꾸역 후퇴하면서 유엔군과 국군은 청천강 라인까지 철수합니다. 아까 압록강에 홀로 톡 튀어나와 있다가 죽음의 철수를 했다던 6사단 7연대의 경우 3,500명 중에서 800명만 살아서 무사히 돌아왔죠. 이렇게 19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공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려던 유엔군과 국군을 온정리 전투와 운산 전투에서 저지하며 청천강까지 밀어낸 전투를 중공군의 1차 공세라고 합니다. 사실 중공군 입장에서 철수하는 유엔군과 국군을 더 추격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는데 공격을 갑자기 멈추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이는 중공군이 고질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심각한 보급 부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겨울이 시작할 시점이라 보급품도 더 많이 필요했는데 중공군의 심각한 보급 문제로 더 이상 공세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항상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외적이 우리나라 침입하면 보급 문제에 시달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유엔군 지휘부가 착각을 합니다. 중공군이 정규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군의 정규군이 아니라고 그냥 북한군과 섞여있는 중국인 출신의 용병 정도 아니냐며 과소평가하고 맥아더는 청천강으로 후퇴한 유엔군과 국군에게 중공군이 또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라는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